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보낸 시간은 지도자로서 훈련받았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원하여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 애굽의 바로가 주는 많은 권력과 또 금은보화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간원을 쳐 죽이고 또 다투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재판관으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애굽 간원을 죽인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모세는 살인자로서 또 도망자로서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시간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시간이었고 모세 자신도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과 그 야망과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아무런 심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잊혀져 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의 여정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시고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실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한다는 사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산, 시내산에 그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아주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는 않는, 꺼지지는 않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이상한 광경을 보면서 내가 저 광경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게 무슨 현상인지 내가 보아야겠다. 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가 하고 이제 주위를 그려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무슨 일을 했냐면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물에서 물을 먹이는데 나쁜 사람들이 와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여자들이 있는 그 양떼를 치는 여자들을 이렇게 위협할 때 모세가 도와주게 되죠. 도와주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그는 그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인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제 장인의 집에 기숙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난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했던 일은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이 목축하는 일, 양을 치는 일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가증하게 여겼다고도 말하는데 아주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이 목축의 일이, 양을 치는 일이 이렇게 천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싫어한다는 그것을 알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일을 천하게 여기고 싫어하고 심지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일을 모세는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한 방편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그 일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그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그 양떼를 치고 그 양떼를 몰고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80이 될 때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냥 꾹 참고 잘 지내라 라고 말해줬으면 모세는 뭐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내일 월요일 날 제가 100만 원이라고 올리려고 했더니 100만 원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올려서 그러면 1000만 원을, 1000만 원도 작다고 느끼는 분위기면 1억으로 내일 은행에서 1억을 적금이 이제 만료돼서 1억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근데 오늘은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비참할까요?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야 돼요. 근데 내일 1억을 타요. 그러면 괜찮죠. 안 괜찮은가? 얘기하는 게 좀 꼬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면, 말해준 게 있으면 뭐 양치는 거 천한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가 80이 되면 내가 이거 벗어버리고 그런다. 내가 1억을 내일 타면 내가 오늘은 뭐 내가 돈이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내일 1억 타는 것도 없고, 아니 천만 원도 안 타고, 아니 100만 원도 안 타고,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때 내가 하는 그 일에 열심히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진 않으십니다. 여기 모세가 보면 그 떨기나무는 이제 가시덤불 같은 겁니다. 그 사막 가운데 많이 있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건데 불이 붙었는데 그게 확 다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나이도 80이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존재, 힘이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모세가 그거가 왜 그런가 하고는 가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에 희망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들어가지 않는 그 현상이 뭐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그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가 돼가지고 40년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채 그냥 이렇게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에게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뭐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뭐 그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의 눈에 비춰진 이상한 광경이 왜 그런가를 알아보러 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징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도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비록 천하게 여기는 그 일이지만 자기의 일상에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의 눈에 보여지는 이상한 광경에 대해서 왜 그런가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숙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집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사연이 생기면 그러면 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모세라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 야 가까이 오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 정확한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모세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모세의 사연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모세가 어떤 상황인지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아시고 사연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사연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것은 모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 말했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호렙산 이곳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니죠. 이 호렙산은 이미 모세가 여러 번 양떼를 몰고 몰았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왜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 말합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만날 때 모자를 벗는 것처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경외감의 그런 표시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임금들 앞에 나갈 때 또 주인 앞에 나갈 때 그 종이 임금의 또 주인의 말을 듣게 될 때 나는 당신 앞에 그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겠다는, 그래서 내 뜻, 내 의지, 내 지위, 내 생각, 내 권력, 내 위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발에 신을 벗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 표시로, 경외함의 표시로 그 신을 벗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동 지역이나 또 이렇게 이슬람 국가를 방문해서 이슬람 사원에 이렇게 구경을 가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그럴까, 이렇게 좀 저희도 좀 이렇게 배우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꼭 이 손과 발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고 그 사원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은 다 그 이 수도가가 있어요. 그 수도가에서 이렇게 손과 발을 씻죠. 또 유럽에 또 가게 되면 또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앞에 이렇게 물이 있어서 그 성수라고 해서 그 물로 이렇게 십자가 송호를 긋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 손과 발을 씻는 그 자그마한 행동이지만, 또 이 물로 이렇게 성호를 긋는 자그마한 행동이지만 성전에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신을 벗는 거. 이 성소에서 일을 했던 제사장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거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정리하는 것, 발에 신을 벗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신을 벗는, 그리고 나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높으심 앞에 경배합니다, 그런 의미로 신을 벗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아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듣고 알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모세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에게 나타난 말씀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떠난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보았고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가까이 있으며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여 주신 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우리가 억압과 박해 가운데 있다면 그 억압과 박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헤매고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렵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 방황하는 자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신음한다면 그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지위나 내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저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관계없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막 가운데 그 호렙산의 가시떨기나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의 고통을 아시며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그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른 떨기나무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 이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식인종들인데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라고 하는 인디안 그 살인족인 이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다섯 명의 젊은이들이 갔다가 순교당하는데 근데 이 리더격인 짐 엘리엇이 28살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 일기를 썼어요. 그의 아내가 그 일기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일기를 출간했는데 그 일기 중에 보면 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같이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런 삶을 진짜 살았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그 순교를 통해서 아우카 인디안들을 위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성계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지만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나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꽉 찬 삶 우리 마른 막대 같은 우리가 불타오르는 그러한 삶,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사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